예.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세디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달라는 요청도 많이 오고 뭐 전화나 뭐 어떻게 연락처를 아셔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제가 좀 일단 이번 기회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세디라는 게 이렇게 이런 삼각형 형태로 공을 계속 몰고 가서 유지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이렇게 테이블에 따라 도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를 가르쳐 드리자면 우선 이게 이상적인 형태는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 그 책에서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한 15도에서 한 30도 정도 이 각과 이제 1접구, 2접구가 이렇게 만드는 각도가 15도에서 한 30도 정도면은 제일 이상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각도에는 너무 뭐 신경 쓰시거나 치중하지는 마시고 계속 그냥 득점하면서 드립을 해나갈 수 있으면 각도는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각도에는 너무 신경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으로 샷이 일단 조금 짧게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 브릿지를 일단 좀 짧게 줍니다. 왜냐면 섬세한 힘 조절이 들어가야 되고 또 되게 강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브릿지를 짧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탑법은 약간 이렇게 끊어치는 탑법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치시면 됩니다. 너무 쭉 밀거나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이제 좀 예전에 세리를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큐를 누른다든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브릿지를 비튼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툭툭 치는 이런 탑법으로 그냥 득점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리를 칠때 조금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 수구와 일접구 사이의 거리를 공간을 약간씩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이 공을 한번 세리를 치기 위해서 붙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여 버리면은 이제 득점을 했지만은 이게 일접구와 수구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마세이 찍을 수도 없고 뭐 조금 방법이 약간 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일 때 일접구와 수구의 공간을 약간 확보를 하게 붙여서 다음번에 이렇게 샷이 나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수구와 일접구 사이의 공간을 유지하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샷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적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이적구를 반을 나눴을 때 반보다 안쪽으로 맞아버리면 이적구는 나가고 바깥쪽으로 맞아버리면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중간 정도를 계속해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뭐꼭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계속 득점을 하면서 이적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면서 이제 쳐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치고. 자, 이런 경우일 때 이렇게 쳐버리면 이 적구가 좀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세리로 계속 득점할 수 있는 형태지만 코너에서 이 적구가 많이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점점 벌어지면서 세리 형태가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일 때 제가 샷을 해서 수구랑 일접구랑만 키스를 내고 이접구는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정도로 일접구가 이접구를 때리지 않도록 샷을 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샷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샷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구는 빠져나오고 이접구는 얇게만 맞도록.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1적구가 강하게 수구를 2적구를 쳐버리면 같이 빠져나와 버리면서 이렇게 형태가 깨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1적구와 수구의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득점을 하시고, 두 번째는 2적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제 유의를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샷을 하셔야 됩니다.